이승우 선수의 지금 모습도 많이 잡히고 있는데 역시 이승우 선수에 대한 기대가 K리그 전체적으로도 좀 클 수밖에 없는 시즌이잖아요. 자, 김동우 이어받을 때 볼 뽑아냈어요.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완전히 열렸습니다. 자, 세워놓고 슛! 골! 1대0 앞서가는 대구입니다. 라마스! 아, 이렇게 되면 대구 FC가 좀 원정 경기에서 굉장히 기분 좋은 출발을 알립니다. 라마스 선수의 아주 침착한 마무리가 돋보였습니다. 자, 전진 패스 연결, 하프라인 부근. 아, 좋게 잘 지었어요. 이영준. 아, 후 패스에요. 네, 그렇습니다. 빠르게. 들어갑니다. 박스 안쪽 슈팅! 골! 골! 이승우! 이승우 선수가 K리그에서 뛰어 첫 번째 공격 포인트를 기록합니다. 아, 정말 완벽한 골이 들어갔습니다. 네. 이영준과 이승우, 이 두 명의 젊은 선수들이 만들어낸 멋진 동점골이었습니다. 이영준 선수의 아주 절묘한 컨트롤부터 시작된 공격이었는데요. 네. 스페인과 벨기에, 포르투갈을 거쳐서 이제 우리 K리그에 처음으로 발을 내딛게 된 이승우 선수인데요. 이 골은 이승우 선수에게도 그리고 수원FC에게도 K리그 팬분들에게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아, 브라질 선수들이 보여줬던 세레모니를 나도 네. 할 수 있다. 이승우 선수도 보여주네요. 정신 이어받고 뒤로 짧게 빼줬습니다. 라마스 찔러주는 패스, 박스 안쪽 슛! 막았습니다! 슛! 슛! 골! 세징야! 2대1로 다시 앞서가는 대구 FC입니다! 번호킥 높게 올라왔습니다. 헤더! 골! 짧게 해놓고 자, 뒤로 연결. 이번엔 오른쪽을 두드립니다. 자, 니슬라가 중앙으로 밀어주고요. 자, 중앙에 잡고 찔러주는 아, 패스. 좋은 패스예요. 잘 들어왔어요. 오른발 슛! 슛! 골! 니슬라! 3대1을 만드는 수원FC! 니슬라 선수도 K리그 첫 골을 터뜨립니다. 세징야 오른발 골! 세징야 니슬라 자, 오른발로 짧게 머리 막 뒤쪽 슛! 헤더! 골! 네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김성준 4대3으로 역습하는 수원FC입니다. 아, 정말 김동규 감독이 김성준 선수를 투입하면서 이런 골을 기대했을 텐데요. 아, 이렇게 되면 추가 시간도 모두 소진이 되겠고요. 네, 경기 끝났습니다. 하나원키 K리그원 2022 수원FC와 대구FC의 6라운드 맞대결 4대3으로 수원FC가 승리를 거둡니다. 최근에 또 19세기가 대표에도 이제 소집이 된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승우 선수. 이승우 선수는 많은 설명이 필요 없는 선수이긴 합니다만 아, 네, 알단 박스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경기를 보시는 팬들은 아 정말 이 선수가 좋은 제목이구나 라는 걸 또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좋은 연결입니다. 예, 이승우. 자, 스피드 끌어올리면 들어갑니다. 이승우가 중앙 접고 들어가고 슛! 자, 이승우! 걸렸어요. 수비 털어냈습니다. 머리로 끊습니다. 자, 중앙에서 다시 전방 연결. 자, 등진 상황에서 걸려 넘어지는 이승우 다시 일어났어요. 자, 짧게 이어주고 이어받았습니다. 오른쪽으로 밀어줍니다. 김상원 이승우 밀고 들어갑니다. 2대1 패스 연결 받았습니다. 야, 좋은 연결이고요. 예, 니슬라 자, 한번 접고 왼발 올렸습니다. 자, 중앙에서 볼 뒤쪽 흘러나왔습니다. 자, 먼저 달려가는 황재원 이어갈 곳으로 보여집니다. 예. 아, 또 역습이죠. 빠르게 올라옵니다. 기세를 지금 이어가는데요. 이승우 선수의 빠른 스피드. 자, 왼발 수비에 걸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잡아놓고 중앙 쪽 밀어줍니다. 통과하겠어요. 슛! 다시 막혔습니다. 바로 잘 넘겨놓고요. 여기서 지금 볼이 흐르면서 예. 아, 근데요. 김건웅이 앞쪽 밀어주고 자, 빠른 스피드. 이승우 밀고 올라갑니다. 계속 밀고 올라가다가 오른쪽 선택했어요. 박스 안쪽 들어와 있습니다. 깊숙하게 다시 한번 들어가서 올려줄 때 이체에 올라왔습니다. 자, 머리 맞고 떨어진 볼. 자, 또 한번 이번에 높게 계속 들어옵니다. 골키퍼 쳐냈습니다. 자, 멀리 가지는 못했고요. 자, 니슬라가 걷어냈습니다. 아, 이승우 선수. 예, 이승우.
아, 공격수가 지금 3명이에요. 이승우 계속 쓰고 들어갑니다. 네, 이승우 짧게 특권과 좀 들어갔습니다. 땡! 받았어요! 우승 골키퍼! 아, 오늘 이승우 선수가 정말 어떤 축구를 하는 선수인지를 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과의 호흡이 가면서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선수들의 장점이나 단점을 잘 알고 저희가 그런 걸 많이 이야기하고 서로 원하는 걸 말하다 보니까 저희 그런 좋은 모습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계속 경기를 뛰면서 몸 상태가 좋아진다는 걸 느끼고 있고 스태프나 이런 선수들이 많이 배려해주고 많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 몸이 금방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 같아요. 이승우 선수가 오늘 경기가 어쩌면 굉장히 좀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도 같아요. 네, 골이 주는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자신감이라는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이승우 선수한테 자신감은 또 좋은 경기력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